그러면은 사철가를 들어가시겠습니다. 중머리고 보통 빠르기 정도. 그냥 보통 중머리입니다. 보통 템포에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중머리예요. 중머리도 늦은 거 아까 보렴처럼 늦막한 거. 또 빠른 것도 있어요. 빠른 거. 평중머리나 단중머리 같이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보통 아주 그냥 보통 빠르기로 중머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십시다요. 이산저산 꽃이 핍니다. 이산저산 꽃이 핍니. 자, 선생님, 꽃이 핍니가 7번째 박에서 나오면 됩니다요. 네. 이산저산 꽃이 핍니. 이렇게요. 시작. 이산저산 꽃이 핍니. 아이고, 그냥 전부 다 명창 같으네. 어떻게 그냥 노래를 하시는지 아주 귀가 그냥 많이 들으셔서 발달이 되셔갖고 이산저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련한 일을 켜셔요. 이산저산 꽃이 핍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핍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이게 세 번째 박 넘어가서 네 번째에서 봄이로구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어? 이산저산 꽃이 핍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핍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와 끝만원. 봄은 찾아 네 번째가 분명코 봄이로구나. 뭐 잘하신 거.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분명코 봄이로구나
잘한다. 돈 찾아왔건 만원 세상사 슬슬 얻어라. 나도 어제 청춘 일더니 오늘 백발 한심 하구나. 엄청 잘하셨어. 여기도 세 분인데 저기 파리님은 남성으로 3인조, 저 샘물이님은 여 제니님하고 담비님하고 해서 3인조.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꿈은 찾아 아주 귀하신 청삼전께서 하시죠. 청삼전 시작. 이산저산 아니야 남성청으로 내셔. 응? 남성청으로 청부터 한분 청자비 청자비 시작. 이산저산 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 얻으라. 나도 어제 청춘 일더니 또 날 백발 안심하구나. 아따 이래가지고는 저기 뭐야 연말에 그렇게 해도 되시겄어 그이? 그 합창을 그렇게 그래도 아 우스워져. 어 이래 가지고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잘하셨다. 자 다 저희 한번 더 따라서 한번만 더 해보셔봐. 이제 한 장단씩 또 거기까지 따라서 다 한번만 더 짚어드리고 또 같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말에 발표회를 그걸로 하신다 믿고 하시니까. 이거를 그냥 탁 마스터해야지.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시작.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 봄은 찾아 께 저기 두 장단 정도 더 나갈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째 한번 받아보실라요? 나도 어제가 나도 어제? 예. 쓸쓸 하더라 나도 어제 시작. 쓸쓸 하더라 나도 어제 나도 어제 어제 나도
나도 어제 나도 어제 청춘 1년이 청춘 1년이 오늘 백발한심 오나 오나 하신 거예요.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속절없이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속절없이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왔다 갈 줄 헌들 쓸 데가 있느냐 반교를 아니고 반교 반교 헌들 쓸 데가 있느냐 할까요?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왔다 갈 아는 보물 반교 헌들 쓸 데가 있느냐 반교 헌들 쓸 데가 있느냐 어머나 더 잘하시는 거야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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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왔다 갈 줄 헌들 쓸 데가 있느냐 만교 헌들 쓸 데가 있느냐 아, 잘하신 거 내 청춘도 반교 헌들까지 붙여서 한번 해봅니다요 시작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붙여보신 다음에 다시 또 나눠봅니다. 왜냐면 그것도 그것까지가 또 중요하니까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오미로 게스트인 세 파트를 아까처럼 그렇게 나눕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가보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보실까요? 처음서 큰 대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갑니다. 또 노래 갑니다. 자, 이산 저산 시작.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어이구 잘하시네.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 헐씨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 오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시 옆에 동료들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잘했지. 우리 정우님이 완전 저기 뭐 에이스인데. 오호. 완전 이 그룹에서 가니까 너무 잘하시네. 어리어리. 어리겠어.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샘무리님, 제니님, 우리 저 단비님 또 자우 해보실 거야. 으쌰, 으쌰.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앞에서 나, 저기 척에서 나와야 돼.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박자뿐만이 아니여 선율도 약간 들렸어.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완교 흔들었을 때가 있냐. 내 청춘도 다시 해보세요. 시작.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있느냐 쓸데가 있느냐 쓸데가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환규헌두를 쓸데가 있느냐 시작. 환경혼들 쓸데가 있느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쪽 청삼점께서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풍경도 봄이로. 잘하시네요.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한심구나. 시우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환경을 쓸데가 있느냐.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어요. 이제 저기 뭐냐 보니까 여기에서 더 배우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오늘은 여러분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아 그래도 잘하셔서 이만큼 배운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갑니다요. 저희 뭐야 이제 반씩반씩 나눠서 북을 쳐보면서 소리를 하는 거. 제니님까지는 제니님이 요래 저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편을 놓으시고 담비님까지는 요 편으로 잡 이렇게 먹을 편을 먹고. 자, 여기 다섯 분은 북을 치시고 여기 네 분은 소리를 넣으시면 돼요. 내가 또 바꿔서 돌 것이야.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풍경도 봄이로구나. 잘 온다.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내 청춘도 시작.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온 있을 때가 있느냐. 어울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잘했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그래 안했더니 야 요리 딱 붙더니 왜 그래요? 너무 처음 들어봐요. 속절없이 씨가 이거 지난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기 뭐 다른 분들은 여기서 하는 명창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여기서 하는데 나는 아니요. 아니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내 것은 이랬단 말이오. 그러니까는 거기 그걸 꼭 맞춰줘요. 네. 풍류당제는 그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래로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 북을 잡으시고 네 분이서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Sure.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저 담비님은 먼저 해보실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아? 제일 못하는 것 같아. 못하고 잘하고 문제 많이 해. 시라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하이. 그러지. 시작. 아직 밥을. 밥을 네. 못 준대요. 내가 일러 드릴게. 네. 네. 시작.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토 봄이로구나. 잘한다. 하이.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석자라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거봐 조금만 조금만 아무튼 저기 뭐야 몇 군데 조금만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철가 이렇게 들어본 게 별로 없어서 되게 뭐 사랑가나 뭐 춘향가나 이런 거보다 어려워요. 그러지 많이 들어보질 않은.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냥 뭐 세타령 사랑가 이런 것들을 이게 많이 들어지는데 이거는 안 들어봐갖고. 예. 자 누가 손 한 번 또 들고 한번 해보실려? 자신있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이 해볼게요. 네! 아이고 부산아 저렇게 용감하셨어요. 친구로 돌아갈 건데. 아무녀 아무녀. 시작. 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얼씨구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얼씨구 하이.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남겨 헌들 쓸 때가 있다. 쓰고. 오미유. 저 사철가만큼은 하셨네. 사철가는 제신님. 사철가는 제가 처음이지 언제 무슨 뭐. 되게 잘하신다. 사철가는 저기 뭐야 당구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빌린다 머리를 배워요. 목소리 톤도 되게 잘 맞으시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네, 그러니까요. 아유 시상이라 마상이라. 그러면은 우리 저 권여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저 흥보 마누라님. 흥보 마누라님. 선생님 시키시면 하는 거래요. 선생님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래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네. 안 하셔도 무방하시지만 한번 해보셔봐. 어찌 한번 교정을 받으실게 하면 다음 주에 하실게. 다음 주에 그러면 이 한 번만 유예 기간을 드립시다. 왜냐면 아무리 잘하시거나 멋져거나 그 분위기라는 거에 오늘 지금 두 번째 수업인가 그러신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어째 제니 저 우리 리타님 해보실려? 정우님 해보실려? 리타 먼저 해야죠. 리타? 리타님이 먼저 회장님께. 회장님. 뭐 회장님 뭐 아무나 회장님. 시간비. 자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잘한 거.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잘한다. 정
그러면은 제니님 한번 보실래요? 또 일로 왔대요? 아니 저희 또 못하는 남부님 남부님 저기 잘하셨으니까 앉으려면 앉으려고 아까 들어보니까 안 되겠던데. 이게 그러면 정원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정원님이 하신다면 하셔요. 네 시작.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니님, 시작.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넘고이 하나, 둘, 셋. 분명토 봄이로구나. 잘한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들었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구나. 잘한다.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그것이 99점 맞은 양반 답네. 약간이 조금 음이 여기 가버려서 왔다 갈 줄 뭐 쓸 데가 있느냐 약간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가 제니님을 믿는 게 요 곡이 끝날 때쯤 되면 어느 결에 그거 다 고쳐가고 잘해가고 있을 것이야. 다 알아. 자 새무리님 한번 해보셔. 저 자신감. 자 해봐. 진짜. 아니 예전에 어디서 배웠는데 네. 조금 중간중간 틀려가 달라가지고. 아 동초체 배웠구나. 예? 네? 동초체.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만다청홍 뭐 그림병풍 이거 있는 거? 아니 이걸 배웠는데 예. 네. 근데 약간 틀려 음정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래도 예 그럼 한 대까지 해봐봐. 시작. 시작을 항상 해주세요. 시작부터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셋 동명도 봄이 오나 얼씨구 얼른 찾아왔건만은 세상 다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날 백발 한심구나 얼씨구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건들 쓸데가 있냐. 예 잘하셨어.
해요. 근데 이런 데가 좀 틀려. 관교혼 둘쓸 때가 있느냐. 근데 거기서 배운 소리는 방교헌들의 액센트가 들어갔네요. 여기서는 거기에 액센트가 있지 않고 방교헌 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방교헌 둘쓸 때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잘하셨어요. 대동소예요.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차츰 하면서 네, 고쳐질 것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는요? 예. 감상에 위주라서 다음 다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다음이야. 예, 다음 다음에. 예. 예, 선생님은 다음 다음에 하실 거고 이제 좀 해보실랍니까? 예. 예, 하셔.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얼씨구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씁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러니 오늘 백발 한심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안겨온들 쓸 때가 있느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창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그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